사람이 희주 같은 사람의 힘이 있는 사람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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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희주 같은 사람의 힘이 있는 사람을 히히 사람이 예 우리가 이제 부정대명사 원의 주격 소유격 목적격은 원래 연극식으로는 he his him이었다 하는 것을 앞편 부분에서 공부했습니다. 그죠? 그래요. 그래서 히히 사람이 히가 주격이죠. 꼭 그는 그가 그렇지 않고 일반인을 나타낼 때 히라고 하는 게 사람이 사람은 희주 같은 사람의 사람이 누구? 희주. 누구? 희주. 위에 애니메이션을 보세요. 희주 같은 사람의 희주 하니까 희주는 소유격. 어떤 사람을? 힘 있는 사람을. 힘은 목적격이었어요.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키워드가 뭐예요? 어베이지요. 왜? 히라고 하는 것은 그는 그랬다가는 안 된다는 얘기죠. 왜? obey라고 하는 동사인 복종, should obey, 복종해야 해. his parents, 그의 양친의 말에가 아니라 사람의 양친들의 말에. 아, 그러므로 이때 히는 그가 아니라 일반인을 나타내는 종칭대명사 히가 되고 있군요. 그래서 사람은, 그래서 히는 사람은 우리가 이 아하라 잉글리시의 가장 핵심적이도 적이고 중요한 게 뭡니까? 명사 동사를 붙잡고 그죠? 나머지 말들은 엄마 뱃속 말이라고 하는 비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악구 말이 형성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 말의 뜻이 뭔가, 전체 내용이 뭔가. 그리고 이제 필요로 하는 이렇게 희와 같은 이런 말들은 어떤 뜻으로 해석이 되어지는가 하는 게 초등학교 2, 3학년의 언어 감각력으로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언어는 바로 예, 명동, 그죠? 예, 단순한 내용어라기보다는 그 문장 전체의 내용을 좌지우지하는 핵심어가 된다. 이게 바로 아하라 잉글리시의 핵심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선은 he는 여러분들이 그는 했다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고로 should obey까지 obey를 보면서 복종해야 해. his parents에서 키워드가 parents였으므로 아, 사람의 양친들의 말에 복종해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이때 he는 당연히 사람은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자 우선 눈으로 확인하면서 키워드가 뭐죠? 예, fails, 실패한다, 못한다. 그 다음에 to 앞에서 0.3초 눈독 주지요. 예, see, 보는 것을 실패한대. 무엇을? false가 왔군요. 예, 결정. 누구? 그 사람 자신의, 자기 자신의 결정. 어, 키워드가 뭐였어요? 다시 한번 fails와 다음에 false였어요. 그러면 앞에 왔던 he나 he's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는 그게 그 사람이 아니라 아 사람은 이란 뜻으로 이렇게 엄마 뱃속 말은 아하라 잉글리시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컨텐츠 워드 내용 중심으로서 fails와 false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잡으면 나머지 말들 특히 이렇게 밑줄 친 이런 he나 his의 용법을 사람은으로 그가 그는 그의 이런 게 아니라 아, 사람은 그 자신의 결점을 보는 것을 실패를 종종 한다. 그랬으니까 결점을 보지 못합니다. 어때요? 여러분은 fails와 false만을 가지고 앞에 봤던 he나 his가 어떤 용법으로 쓰이고 있구나. 네. 이때 he는 사람을 나타낸다. 됐습니까? 히 사람이 희주 같은 사람의 힘 있는 사람을 예, 히히 사람이 히는 주격입니다. 희주 같은 사람의 히즈는 소유격이고요. 힘 있는 사람을 이때 힘은 목적격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흔하게 쓰이고 있는 대명사 히히즈 힘이 그는 그의 그를 로만 쓰인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의 사람을 이렇게 영국식의 총칭적 대명사로 쓰인다 하는 것도 지금 공부했습니다.